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. 빵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 뭔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. 바로 가든에그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. 여기 보시면 새로운 정원 스피드런을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는데요. 자, 요 오비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, 그 전에 다음주에 업데이트 되는 가든에그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. 짠! 바로 요 에그입니다. 나뭇잎 받침에 그 다음에 위에는 분홍색에 핑크색에 이쁜 꽃이 피어있는 네, 그러한 가든에그의 모습이고요. 아직 가든에그가 출시가 된 건 아니고요. 가든에그 출시 전 일주일 전부터 지금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 해바라기가 보이죠? 요 해바라기 씨앗을 모아서 요 씨앗을 모아서 갖다 주면 뭔가를 주는 것 같은데, 일단 여기 가든이라고 적혀있는 요 방으로, 요 오비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짠! 들어왔고, 자, 안으로 들어왔더니 스피드런 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딸리자! 저 앞에 지금 뱀이 보이는데요? 아, 가다 보면 이렇게 맵 위에 썬드롭이 놓여 있습니다. 이 썬드롭을 다 먹어주면은 짠! 총 10개가 모아집니다. 그리고 정원뱀이 방금 저한테 열쇠를 줬거든요? 이렇게 해서 코스 1번이 완주가 됐고요. 이게 하루에 한 개씩 코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총 8개의 스테이지까지 나오게 됩니다. 지금 모은 썬드롭은 여기 해바라기에 다시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요. 자, 지금 10개 모았는데 이거 5,000개 모으려면 빵신이 계산해봤는데 한 5시간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지금 스테이지 1번만 지금 오픈이 됐고 내일이 되면 스테이지 2번, 3일 후에는 스테이지 3번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가 8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요. 각 스테이지마다 모을 수 있는 썬드롭의 개수가 좀 다릅니다. 오늘 오픈된 요 스테이지 1번에서는 10개의 썬드롭을 모을 수 있고요.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총 20개의 썬드롭을 모을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점점 썬드롭 개수가 높아지면서 마지막 8번째 스테이지에서는 1280개의 썬드롭을 한 번에 모을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썬드롭을 5000개를 모으게 되면은 요 해바라기에서 어떤 식으로 연출되면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길 안내를 했던 바로 이 정원뱀을 얻을 수 있고요. 이 정원뱀은 지금 이벤트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이 정원 에그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5000개를 모으면 정원 에그가 나오기 전에 저 정원뱀을 먼저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정원뱀을 얻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12000개의 썬드롭을 모으면은 에이즈 업 포션을 또 준다고 하니까요. 이번 기회에 이 에이즈 포션을 여러 개 모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빵빠라빵빵! 그리고 이 스테이지를 처음에 클리어하게 되면은 열쇠와 그 다음에 에이즈 업 포션을 하나씩 주는데요. 열쇠가 이 가방에서 아마 안 보일 거예요. 요거는 옛날 열쇠고요. 지금 빵신이 받은 열쇠도 요 가방에는 안 보이거든요. 아, 이 열쇠는 여기 과제 게시판에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획득한 열쇠의 개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 요 장난감에 열쇠 안 들어와 있다고 네, 버그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요 과제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돼요. 자, 요 펫샵에 있는 요 금고를 8개의 열쇠를 모으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요 금고 안에는 지난번에 봤던 요 두더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. 요게 빵신도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많이 알려줬어요. 요 두더지의 이름이 별코 두더지라고 하네요. 와, 진짜 이 별 모양의 코를 갖고 있는 두더지가 있을 줄 몰랐는데 어쨌든 금고 안에서는 요 별코 두더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금고 안에서 이번에 에그에서 안 나오는 또 다른 전설 펫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입양 유튜버들도 이거 많이 헷갈려 하니까 입양 개발자가 특별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줬는데요. 지금 여기는 입양 디스코드인데요. 이번 업데이트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상세히 해줬습니다. 번역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. 매일 한 개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잠금 해제됩니다. 동일한 오비 입장 스테이지가 많을수록 길어진다고 하는데 요 얘기는 1번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스테이지가 연장이 되면서 스테이지가 점점 길어지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. 썬드롭을 계속 추가로 얻기 위해서 네, 스테이지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. 자, 5000개의 썬드롭으로 가든 스네이크 정원 뱀을 구할 수 있고요. 정원 뱀은 딱 한 마리만 얻을 수 있어요. 그 다음부터는 12000개의 썬드롭으로 에이즈 업 포션을 계속해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8개의 키를 모두 모으면 펫샵에 있는 금고를 열 수 있다고 하고요. 안에는 몇 가지 새로운 캐릭터가 있다고 하는데 요 새로운 캐릭터는 펫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NPC를 말하는 건지 요건 살짝 헷갈리네요. 그리고 새로운 전설 펫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에그에서 안 나오는 숨겨진 그 전설 펫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8개의 키를 모으면 이 별코 두더지를 무료로 얻을 수 있고요. 이 이벤트 전용 펫은 정원 에그에서 모두
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. 이벤트 전용 펫이라고 하면 이 정원뱀과 두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금고는 가든에그가 출시하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열쇠가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열린다고 해요. 열쇠를 못 얻었다고? 네,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. 볼트 안에, 볼트는 금고를 얘기하는 건데요. 금고 안에서 얻는 네, 그 시크릿 전설팻 있죠? 이거는 벅스나 로벅스로 구매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. 그렇다면은 그냥 무료로 준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무료로 주는지는 이거는 아직 자세하게 공개하진 않았습니다. 거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NPC랑 거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번에 업데이트가 살짝 좀 헷갈리죠? 빵신도 업데이트 내용을 공지를 한참 보고 나서야 좀 이해가 됐고요. 우리 친구들도 아마 헷갈려 했을 것 같은데 빵신이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 참고로 이 5,000개를 오늘 안에 다 모아서 이 정원뱀을 구한다면 그거 좀 가치가 꽤 될 것 같거든요. 야, 5,000개 모아서 이 정원뱀을 구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빵신도 이거 5시간 동안 이 스피드런만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거는 좀 빵신도 보류를 하겠습니다. 혹시나 누가 비단뱀을 먼저 구하게 되면은 빵신이 거래를 해서라도 한번 구해서 가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빵구들 열심히 썬드롭도 모으고 키도 꼭 받으셔가지고 네, 금고도 열어서 다음주에 정원에그가 업데이트가 되고 금고가 열리면은 네, 좋은 아이템들 많이 많이 구하시길 바래요.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. 빵빵.